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3개의 시간대가 나오는데요. 시간 축에 따라서 1930년대에는 1.37:1, 4:3이죠. 1960년대에는 2.35:1, 1980년대에는 1.85:1, 16:9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현재로 나오는 부분도 1.85:1을 사용했는데요. 예고편에서는 이 장면이 나오질 않아서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대에 따른 색감의 차이는 예고편에서는 정보가 적어서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30년대에는 분홍색이 도는 느낌이 있다면 6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오렌지색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기 더 쉬운데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비네팅의 사용이 많이 도드라집니다. 구도에서도 중앙 집중식 구도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비네팅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960년대에서는 좌우로 길어진 만큼 조금 찌그러진 모양의 비네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는 중앙 집중식 구도의 비네팅이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1930년대는 조금 독특한데요. 호텔과 직접 관련 있는 곳에서는 비네팅의 사용이 도드라지지 않지만 호텔 외부에서는 비네팅 효과와 같은 느낌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연대들은 마스킹이나 광학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비네팅 효과를 준 느낌이 있는데요. 1930년대 화면들은 마스킹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마스킹보다는 조명이나 어떤 미술 등을 이용해서 비네팅 효과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더 눈에 띕니다. 다양함, 흥미로움.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드미트리가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계속 검은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드미트리가 나오는 경우 유독 그의 옷은 디테일이 없이 까맣게 뭉개진 블랙으로 나오는 화면이 많습니다. 블랙이 뭉개지지 않을 정도의 밝기가 있을 때도 뭉개지는 걸 보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호텔 내부에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화면이 아님에도 드미트리의 옷은 디테일이 뭉개진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마담 디를 살해하고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어찌 보면 평면적인 악역이라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화 헬싱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물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화적인 표현을 영화에서 구현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었지만 이 영화의 촬영상의 특징으로 평면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영화, 그 이전의 사진과 그림에서부터 2D, 평면이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입체감 혹은 깊이감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들을 보자면요. 소실점을 가지고 있는 원근법이 있을 수 있고요. 키아로스크로, 명암법이라고 하죠. 밝고 어둠을 이용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렌즈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심도 역시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구도 역시 깊이감을 강조하는 구도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이런 방식을 일부러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핵심 구조 완전히 다른. 바로 등 뒤로 벽과 같이 막힌 공간이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의 철상면과 평행하게 완전히 벽을 마주보고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소실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볼 베이비 드라이버의 한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소실점을 만드는 구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흔한데 반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선 이런 구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명 역시 강한 그림자를 만들어낸 장면들을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명 방식은 악당들을 보여줄 때나 조금 사용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앞서 말한 심도, 얕은 심도를 이용해서 깊이감을 주는 방식 역시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경과 후경이 분리될 법한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심도를 깊게 가져간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경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얕은 심도를 쓰는 건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 클로즈업 정도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요. 구도는 앞서 말한 대로 평면적인 구도가 아주 많았죠. 명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깊이감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인위적인 면을 더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앙에 주피사체를 둔 좌우 대칭 구도도 아주 많죠. 이렇게 평면성을 강조하면 마치 만화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앞서 드미트리를 보여줄 때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이 없는 것도 이런 만화적인 느낌의 연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전개가 다소 빠르고 다소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만화적인 표현이란 느낌으로 무리 없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풍부한 깊이감을 가진 아주 사실적인 화면으로 구성을 했다면 굉장히 어색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카메라의 위치인데요. 카메라의 위치가 대화하는 두 사람의 중간에서 180도로 뒤집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서로 대화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카메라가 있고 앞뒤로 뒤집은 구도죠. 기차에서의 두 명의 대화도 거의 카메라가 180도로 뒤집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역시 양쪽 벽과 철상면을 평행하게 두고 180도 뒤집은 화면이고요. 이 화면도 위와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갈등이 드러난 주먹을 주고받는 장면 역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옥의 면회관 장면 역시 서로 마주보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완전히 뒤집히는 구도는 쉽게 보기 힘든 구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그 시선 사이에서 앞뒤로 뒤집힌다는 건데요. 상대방이 보는 시선이란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제 눈을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위치인데 시선이 다른 걸 굳이 비교해보자면 배우들끼리 서로 가슴팍에 고프로 같은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로 서로를 보면 이런 느낌과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시선은 상대방의 시선인데 그 상대방이 나를 보지 않는 이런 상황은 주관적이라 하기도 어렵고 객관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모호함을 줍니다. 이런 모호함은 오히려 철저하게 타자가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전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선의 변화도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가운데를 봤다면 뒤에 컷에서도 계속 그곳에 시선을 유지하면 됩니다. 왼쪽으로 시선이 치우쳐진 경우에도 그 뒤에 컷에서 여전히 왼쪽에 시선이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영화를 보는 시청자인 저는 상대역의 위치에서 서 있는 완전히 타자의 느낌인데 시선 역시 움직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이 모호함 때문에 어색해져서 배우가 아닌 곳에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프로덕션 디자인을 아주 잘한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도 볼거리가 많죠. 때문에 화면 자체에서 긴장과 해소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되게 독특한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함, 역발상. 이런 부분이 이 영화의 비주얼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프로덕션 디자인만 눈에 들어왔는데 그 뒤로 다시 보게 되니까 시선이란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카메라의 위치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더 많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이 영화의 색감을 따라해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따라서 본을 만들기 위해 먼저 그 물체에 석고처럼 빨리 묻는 물질을 씌워서 굳힌 다음에 떼내고 이렇게 생긴 본에다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굳히는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할 때 이빨 모양을 만드는 것도 이런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드 마스크를 만들 때도 이런 방식이죠. 색보정을 따라할 때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상에 대표할 만한 색감을 지녔다 할 만한 화면 중에서 개조가 손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이미지를 골라서 무채색 계열인 곳을 무채색으로 만드는 과정, 좀 더 쉽게 말하면 화면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만들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본다면 밝기에 대한 정보는 어렵지만 색상에 관한 정보 수준에서는 중립적인 화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일종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한 화면을 그레이스케일에 적용해 보면 역보정본이 되고 이걸 다시 중립적인 화면으로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색보정을 했는지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그 뒤에 틀에 맞는 화면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정했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재밌어요. 모든 컷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특징을 보자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영상은 밝은 부분은 붉은 쪽으로 기울어 있고 어두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블루가 강한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화면 중에 이 화면을 대표 화면으로 잡아봤는데요.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의 개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고 무채색이라고 할 수 있는 흰색이나 검은색 같은 것도 있고 앞에서 본 영화화면 떠오르는 붉은 색감이 잘 드러난 장면이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 흰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리프트 감마 게인을 쓰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가장 편해서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커브를 이용해서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볼 생각입니다. 리프트 감마 게인의 볼을 굴려서 화면을 중립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중립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을 영화 예고편 클립들에 적용해봤습니다. 적용해보면 설원과 같은 몇몇 장면들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꽤 중립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전보다 중립화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 값을 그레이스케일에 입혀봤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보정했던 대로 밝은 부분은 푸르게, 어두운 부분에는 아주 약간의 노란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되돌려 봐야겠죠. 역시나 완벽하지 않지만 최대한 색의 편향이 덜 느껴지게 움직여 봤습니다. 이렇게 만든 색상 값을 다른 영상에 적용해 보면 되겠죠. 미술과 조명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걸 씌운다고 화면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처럼 된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색 보정에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사용한 것들을 어느 정도 따라해봤다라는 느낌 정도는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식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직접 만들어 쓰셔도 되겠지만 귀찮죠? 귀찮아. 이전에 만든 LUT를 뽑아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 관련 블로그 주소는 이 영상 설명 더보기를 눌러서 펼쳐보시면 제가 사용한 예고편의 링크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전체적인 룩에 관한 접근만 하다 보니까 어떤 연속성이나 균형감에 관련되는 프라이머리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느낌을 내고 싶다면 촬영, 조명, 미술이 비슷한 상황에서, 밝기 조절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 이 LUT를 씌웠을 때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정도지, 아무렇게나 찍은 화면에 씌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정 영상의 느낌은 기획, 장소, 미술, 조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뭐 색보정 분석이라는 게 그렇지만 의뢰 잘 찍어야지 결국에 보정도 잘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